안녕하세요. 수능 독해 단락 이론 저자 박지성입니다. 오늘 저랑 살펴볼 것은요. 책에서 보면 Part 1에서 Chapter 13을 한번 보시면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에 관한 내용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운 사항을 갖다가 최근 실전 지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최근에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여기다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이 지문을 처음에 글의 도입부에서 읽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이 제이콥이라는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체로 흐르는데 특정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해요. 자, 요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선 글의 도입부에서 처음에 빼내는 건 뭐냐면, 아, 특정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러한 진술을 갖다가 뭐라고 파악할 수 있냐면요. 구체적 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사실을 이 후반부에서 어떤 식으로 독자한테 전달하냐면요. 아래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친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훨씬 낫네요. 그쵸? 자, 앞에서 이 제이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자, 이야기의 말미에 온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렇게 w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 제이콥이라는 어떤 한 특정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이야기의 폭을 넓혀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화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주제 문제 된다 그러면 이 일반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출제자들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지금 파란색으로 친 부분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자, 여기서 주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무슨 능력을 물어보는 거냐? 내가 일반 진술을 주지 않을 테니, 네가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일반 진술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요, 앞에 나온 구체적 사례에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밑줄 친. 자, 뭐라고 하냐? Don't we assume. 우리가 가정하지 않냐? Things wouldn't work out. 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 또는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Without even trying. 시도조차 하지 않고. 즉,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제이콥이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고약한 놈이 우리한테 성경책 안줄 거다라고 하는데, 마을에 아주 꼬맹이가 가서 그냥 질문을 이제 살짝 그냥 요청을 해요. 일주일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책을 빌려오거든요. 즉 마을 사람들은 불평만 할 뿐이지 실제 가서 물어보는 어떤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제이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 알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일반 진술을 통해서 글의 요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을 뭐에서 수능에서 낼까요? 그렇죠. 바로 빈칸 문제로 제시하면, 자, 이 또한 뭘 물어보는 것이다? 자, 앞에서 나와 있던 제이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체적 진술에서 일반 진술을 뽑아내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라는 거. 자, 요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연역치기 아니라 귀납적 전개로 바라봤을 때 여러 사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일반화하는 요런 패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제이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이콥. 자, 그럼 뭐냐면요. 이 유사 사례들 여러 개 중에서 대표적 사례인 제이콥을 통해, 즉, 다시 말하면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일반 진술, 즉,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반 진술에서 뭘 빼낸다? 그렇죠. 바로 주제문과 요지를 빼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책에서 배웠던 일반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어떻게 지문에서 적용되고 또한 문제화되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았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또 책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실전 지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걸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